NC 시스트들에게서 보이는 금전적인 습관. 첫 번째는 자신들의 재정에 대해 비밀스럽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가족이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재정 상태를 공유하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들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재정 상황에 대한 명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재정 상태는 파악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재정 상태는 숨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으니 차라리 내가 경제권을 담당하겠다와 같은 말을 하면서 관계 속에서 돈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창조적인 천재이니까 지루한 돈 문제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라면서 재정적 주도권을 가지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금전 문제에 대해 자신이 없을 경우 파트너에게 경제권을 맡기는 것을 선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파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용 납부와 같이 꼭 내야 하는 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신용 점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적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나르시시스트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 보여야 하는 이들에게만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의 호감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돈을 잘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연인에게는 인색할 수도 있지만 동료들을 위해 저녁을 사거나 단지 보여주기 위한 선물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나르시시스트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좌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의 평가와 가족 혹은 연인들의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친절하고 돈을 잘 쓰는 호인이지만 가족들에게는 인색한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비싼 저녁을 대접하고 나서 뒤에 가서는 자기에게 공짜로 밥을 얻어먹은 이들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삶에서 이기적인 나르시시스트와 생활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기를 쓰거나 심리 상담사와 함께 감정의 상처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변화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엄격한 감정적 경계를 긋거나 관계를 중단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필수품을 지나치게 아낍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기적이고 불필요한 지출에 관해서는 사치를 부리지만 필수품 지출은 지나치게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공동으로 쓰는 생필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출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와 생활하는 경우 이들을 경제권에서 분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비즈니스에서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박봉의 월급을 주면서 공금으로 1등석을 타고 고급 호텔을 예약하는 창업자나 CEO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르시시스트의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감안할 때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거나 인식하기 힘들어합니다. 때문에 이런 성향이 가족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업 관계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인 상대방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 보고 한 걸음 물러서서 관계를 계속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위선적입니다.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들은 남들에게는 엄격해도 자신에게는 관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재정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규칙에도 적용됩니다. 여행을 할 때 자아도취적인 파트너는 자신을 위해 자유롭게 돈을 쓰면서 함께 써야 하는 공동비용도 낭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는 돈을 예상보다 많이 썼다는 비난을 쏟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사에게는 비싼 저녁을 대접하지만 동료들에게 밥을 사야 하는 경우에는 조금만 가격이 나가도 지나치게 비싼 메뉴를 시킨다고 비난하는 동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르시시스트와 어울리는 것은 거의 대부분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이 잘못될 경우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나르시시즘 성향을 지닌 이와 불가피하게 함께 일을 해야 한다면 만약에 사태나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해 불평등하거나 무분별한 지출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돈에 대해 징벌적입니다. 자아도취자들은 종종 돈을 벌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앙심을 품으면 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며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들과 말다툼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면 이후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곤욕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가정이나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나르시시스트의 비위를 맞춰줘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로 인한 경제적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이들과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